커플이 방 하나 선물을 받고. 아, 그거는 근데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. 그거는 30 받아야 돼. 왜? 왜? 커플이라 꼴 보기 싫어. 단독인 거죠. 하나하나. 정갈하게는 해놨지만 또 아주 비싸기도 그렇고. 그래서 가격을 형 일단 정하게 정하는 적어도 한 30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? 그렇게 안 와, 게스트하우스에. 근데 30도 막 저거 하진 않아요. 비싼 거 아니라고. 밥 푹 낀대, 선생님. 난 이래갖고 뭘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. 비가 청... 얼마야, 보통? 그래요. 그러니까 저녁 한 끼, 다음날 아침 한 끼. 딱 두 끼 주는 거예요. 그렇죠. 오셔서 뭐 산책하실 분 산책하고. 이게 한 채당이 한 테이블씩 먹을 거 아니에요, 이렇게. 아침에도 먹을 때 세 개가 빡 차면 테이블 세 개가 필요하잖아요. 한 메뉴 쓴다고 해도 아침에 한 테이블 세 테이블 정도 차려야 되는데. 왜냐면 이거 패키지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거니까. 식재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들어오느냐가 이제 가격 형성이 중요하니까 좀 제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, 또 이게. 한정식 나가려고 그러니? 한 명이 도우면 선생님. 여러 가지로 더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10만 원을 더 받아야 된다니까. 방 하나는 25를 받으면 되겠다. 밥값이 있으니까 3명 오면 35만 원을 받고요. 4명이 오면 45만 원을 받죠. 그럼. 그래 그래. 네? 그러면 커플이 방 하나 선물을 받고. 아, 그거는 근데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. 그거는 30 받아야 돼. 왜? 왜? 커플이라 꼴 보기 싫어. 꼴 보기 싫어. 그건 나 골라서. 그건 더 가면 30.